시험 때 보고 PC방에 있을 거야.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 같은 날을 굉장히 힘들게 그 추석 연휴에 보통 한 9시간 정도 게임합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니까 리듬이 깨져버려. 그래서 지금 리듬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. 근데 한 반에 2명에서 4명이 ADHD인데 공식적으로요.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애들이 인터넷 중독입니다. 그러니까 한 반에. 근데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는 게 얘네들이 새벽에 하니까 새벽 아니면 PC방 가서 하니까 잘 모르셔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알람을 틀어놓고 새벽에 3시쯤 일어나서 확인해 보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다 싶으시면 이미 중독 상태. 중독 상태가 되면 실은 담임이 어떻게 옛날에는 생활지도 부장님이 권하시면 됐어요. 근데 이 지각의 문제는 지금은 더 이상 그 엄하냐 아니냐 그런 문제의 차원이에요.